하고 할 사람이 있어요, 지금도. 근데 좀 바꿔드려야 돼요. 제가 예전에 AS도 한 적이 있는데, 제가 예전에 하스 오토메이션, AS 직원을 한 3개월간 하고 있어요. 그때 여기 시흥이랑 정원동을 막 찾아다녔는데, 그때 어디서 그, 뭐, 커테이너 지금 약간 간이 지금 공장에서는 거기에, 진짜 말로 같았더라고요. 시흥이 지금 늘 있더라고요. 얘를 밀림처럼, 진짜, 그 걸음 밀림처럼 후크, 렌즈로 풀러가지고 꽂아요. 공구를 하나밖에 못 끊는 거예요, 하나밖에. 하나밖에 못 끊는 장르는 시시 밀리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업이 된 게 뭐냐? 이제 공구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있어요. 그게 AT 장치예요. 그러면 자동 공구 교환 장치라고 하는데, 이 장치가 발견했으면 국제사 이제 머신이 됐다고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머신이 됐다는 장치가 뭐냐? 간단하게 명령어 T01, M06을 주문잖아요? 그럼 공구가 교체가 돼요. 알아서. 기계 알아서 교체가 돼요. 이런 식으로, T02, N02, 이런 식으로. 자동으로 공유주가 되는 게 이제 머신이 센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머신이 센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기 넘어가요. 복합기라는 건 5축. 뭐 4축, 5축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머신이 센터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고요. 지금 5축이 되세요? 5축. 아마 여기 한 필요 5축이 있을 거예요. 5축이 있는데 아마 제자마자 아마 운영이 할 겁니다. 왜 운영이 할 거예요? 시간이 시간이 뭐 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데 5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5축과 3축 똑같아 사실 5축과 3축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데 무게 아니냐 아니 뭐 설명할 만한 거 3축은요 3축은 가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자유로워요. 어디 간섭받는 게 없어요. 되게 자유롭거든요. 근데 5축은요, 얘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좀 약간 위험해. 그래서,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이거 하나 여기 갖다 놔야 돼? 갖다 놓고 얘를 움직여? 근데 하다 보면 얘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럼 어떻게 돼요? 꽝. 꽝. 부딪혀. 한번 부딪히잖아요? 기사들 세워야 돼. 되게 리주라 해서 한번 세워야 돼.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하다가 여러분들 꽉 말해서 위주를 세워야 돼. 우리만은 못 해요. 그래서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은. 그러니까, 뭐, 어렵고, 뭐, 시간 걸리고, 그 중요한 게 아니고, 이건 과거 돈이야. 근데, 어쨌든 바로 넣어서 버틸 수 있거든요. 버텨야 하는데, 5축은요, 진짜, 저 방도 봤는데, 살만하다. 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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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, 그래서,